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뉴저지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하시고 계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뉴저지주인데요. 저희 큰 고모하고 작은 고모가 여기 사셔서 제가 예전에 한 2002년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그래서 좀더 저한테 각별한 시간인데요. 뉴저지주. 지금 애틀랜틱 시티 해변에서 일광욕과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게 있는데, 애틀랜틱 시티 뭐 도박장도 있고요. 되게 유명한 곳이죠? 예. 네. 볼까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가까운 곳으로 잘 알려진 뉴저지. 저도 그래서 뉴저지에서 뉴욕에 가서 맨하탄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서 멀리 벗어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유명한 저지 쇼어에는 모래 해변과 조용한 마을들이 이어져 있지만, 그다지 조용하지 않은 애틀랜틱 시티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카지노와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지노 하러 많이 가죠, 애틀랜틱 시티에. 하지만 뉴저지가 정원의 주라고 불린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뉴욕 인근에 있는 메도우랜드 디스트릭트에는 265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네요. 탐조 여행, 조류 버드워칭 이런 거 하기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 여기 있네요. 프린스턴 대학,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에 있었죠. 푸른 잔디밭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면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 사령부가 주둔했던 자리에 있는 모리스타운 국가사적공원을 방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도 유서가 깊은 곳이죠. 여러분, 뉴저지가 동부 지역은 대부분 이제 미국의 시초가 되는 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유서 깊은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뉴저지를 한번, 그럼 지리를 한번 볼까요? 뉴저지 주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보면 뭐 뉴욕이 여기 근처에 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뉴욕주 코네티컷, 뭐 코네티컷주는 연결되어 있진 않군요. 뉴욕주 뭐 펜실베니아주랑 이렇게 접경이 딱돼 있고, 이게 델라웨어주였나? 델라웨어주하고도 조금 이렇게 공유하고 있네요. 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그 여기 많이 그렇게 있고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있어서, 예. 참 여기 대서양에, 그렇죠? 많이 있고, 여기 뉴저지 필라델피아, 그렇죠? 필라델피아 여기가 제일 그거죠? 큰 도시겠죠? 와, 보면 무슨 좀 약간 습지 같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강과 이런 게쭉 뻗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참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연안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되게 완만하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완만한 이런 쭉. 그리고 해변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애틀랜틱 시티가 어디입니까? 애틀랜틱 시티는 역시 애틀랜틱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대서양, 그죠? 항구에 이렇게 해서 관광하기도 좋고 카지노 같은 것도 많다고 하네요. 예. 여기 뭐 뮤지엄 같은 것도 있고 이쪽에 타원이 이렇게 형성돼 있네요. 여기도 근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습지 무슨 삼각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퇴적되어 있는 토양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네요. 신기합니다, 구조가. 야, 해변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신기하네요, 진짜. 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뉴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동쪽으로는 해안가 호면에 있고, 그렇죠? 서쪽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위쪽에 여기는 무슨 습지라고 해야 되나? 숲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농지도 있군요. 그 농지도 있고, 농지가 있고, 아, 이렇게.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류들이 쭉 뻗어 있고, 거기로는 역시 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알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쪽이, 이 자연 경계를 해서 저쪽이, 저기, 펜실베니아주인 것 같죠? 보니까, 예, 네, 그렇고, 이렇게. 작은 도시들, 소도시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퍼져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자, 여러분, 되게, 그래도 펜실베니아주에 비해서는 작지만, 델라웨어나 코네티컷에 비하면 조금 넓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적한 곳부터 붐비는 곳까지 뉴저지주의 해변은 다채롭습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해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띠처럼 이렇게 뭐라고 사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렇게 뻗 이렇게 있네요. 재밌습니다. 신기하네요. 아, 이런데 진짜 그런데 새들 살기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서양과 반해간만에 면한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은 세계에서 면 남지 않은 청정 평행사도 해변이래요. 평행사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평행사 아마 이런 거겠죠? 평행사 도 섬이란 뜻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사도가 아마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섬이란 뜻인가 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신기하네요, 이거. 그다음에 뭐 공원에서 수영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트레일과 물수리를 비롯한 버드워칭 할수 있는 곳이 있다. 그다음에 시사이드 하이츠, 뭐 케이프 메이 같은 휴양 마을은 보드워크, 낚시 부두는 물론 북극곰상대,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 네. 해산물과 베베큐 축제 같은 액티비티와 행사가 연중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 패트릭의 날이 그 아일랜드 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축제. 막 그래서 강에다가 녹색 물감 풀어놓고 막 그렇죠. 그런 거 하죠. 여기, 그러니까 해변이 유명하네요. 뉴저지는. 해변과 해변 보드워크를 따라 카지노, 상점과 호텔이 가득 늘어서 있다. 애틀랜틱 시티, 이거 유명합니다. 그죠? 나이트 라이프에서. 그 다음에 뉴욕과 저지시티에서 저녁식사도 하고 쇼핑과 문화도 즐겨보세요. 뉴욕 박물관, 모리스 박물관, 또 뭐, 뉴저지 주립박물관 및 천문관, 이런, 아, 박물관 같은 교육적인 것도 많군요. 그래서 정원의 주라고 불린대요. 가든 스테이트. 해변의 휴양부터 마흐와의 캠프고우산, 버논의 마운틴 크릭에서 즐기는 겨울 스키까지 사계절 즐거운 액티비티가 넘쳐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낚시, 골프, 승마, 하이킹, 뭐 여기도 좀 약간 아웃도어 같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예. 뉴저지주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컴포트 푸드를 맛볼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세계 다이너의 수도라네요. 이런 게, 아, 컴포트 푸드래요. 컴포트. 편안하다는 뜻이겠죠? 야, 재밌네요. 이런데. 저는 근데 뉴저지 갔을 때 이런 데안 갔었는데. 안 들여다줬나? 어쨌든 그렇고요. 꼭 가봐야 할 곳은 리버티 주립공원. 1892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으로 들어온 1200만 명의 이민자가 통과해간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그래서 리버티인가 봅니다. 자유 뭐 이런. 그래서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에서 출항하는 페리 투어를 통해서 자유의 신상을 방문해 보세요. 야, 여러분. 그쵸? 프랑스에서 조각을 가져와서 그 미국 현지에서 조립했죠? 그러니까 뉴욕에 가는 입구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리버티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나 봐요. 상징적인 곳이죠. 여러분. 관광객 많이 오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우선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있고 와일드 사파리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놀러 가기 좋겠는데요, 그죠? 왜냐면 뉴욕도 가깝고 스톰 포니 나이트 클럽이라고 합니다. 와, 이 아저씨 귀여우신데요. 그래서 본조비가 공연했던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와, 록 밴드 같은 게 있나 봐요. 재즈보다는 락이 유명한 곳인가 봐요. 와,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해주네요, 그죠? 케이프 메이, 와. 이 휴양마을은 마을 전체가 국립역사지구로 지정되었다. 트롤리를 타고 600채에 달하는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을 감상하며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 여기 뭐 그냥 그건가 봐요. 그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1800년대죠? 그때 건축물들이 즐비한 거 보죠? 야,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맛보고 와이너리 투어도 즐겨보세요. 여기는 와이너리도 있구나. 와인 양조장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서양이니까, 그렇죠? 해산물도 많겠죠. 저쪽에 또 북쪽으로 가면은 메인주 같은 데서는 그 랍스터가 많이 나는데 그런 랍스터 같은 것도 여기 많겠죠. 그다음에 그라운드포 스컬처 조각공원 같은 것도 있네요. 와, 이건 야 17만 평방미터래요. 야, 이거 들어가다 길 잃을 수도 있겠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공작스레 사진을 찍는 뭐 여러 가지 있군요. 이렇게 해서. 아, 뉴저지도 볼게 많네요. 근데 여기 보면 아틀랜타와
아틀랜틱 시티와 여기 그죠? 저게 그래서 뉴욕으로 또 이렇게 간섭하기가 쉽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또 뉴저지의 역사와 한번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이게 주의 문장인데 여성으로 돼 있군요. 재밌습니다. 말이 또 있고요. 이렇게 부터 뭐 그 여기에 동쪽에 다 있네요, 그죠? 대서양의 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는 트렌튼이고 최대 도시는 뉴워크라고 합니다. 뉴워크. 아틀랜틱 시티는 최대 도시도 아니고 주도도 아니네요. 그럼 관광으로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 이게 예쁘네요, 이런 거, 그죠? 네. 미국 북동부의 주다. 북쪽과 북동쪽에 뉴욕주가 있고요. 그렇죠?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가 있었고 대서양이 있고요. 그렇죠? 녹지 비율이 매우 높아서 별명이 가든 스테이트다. 아까는 거기가 다 녹지네요. 그죠? 아까 전에 그 서쪽으로는 다 서쪽 북쪽이죠. 다 녹지였었죠. 그렇죠? 아니 그냥 그 주 전체가 녹지네요. 주 전체가. 면적은 뭐 그리고 하나 10, 100, 1000만, 10만, 100, 900만 명. 인구는 900만 명 정도 되고 주도는 트렌턴이다. 주 이름은 영국 저지 섬에서 따왔다. 그래서 뉴 저지 이렇게 되는 거죠. 햄프셔도 그죠? 영국 뉴 햄프셔도 영국에서 햄프셔에서 따와서 뉴 햄프셔. 그렇죠?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가 처형당하고 찰스 2세가 화를 피해서 영국을 벗어났을 때 저지 섬 주민들은 찰스 2세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보수적인 동네인가 보죠? 그렇죠? 찰스 2세는 찰스 1세가 처형되자마자 저지 섬에서 명목상의 즉위식을 올리기도 했다. 왕정 복고 이후 찰스 2세는 자신을 보호해준 저지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곳을 뉴저지 식민지라고 이름.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영국 얘기네. 지금 얘기한 거. 저지섬, 영국에 저지섬이라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충성을 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뉴저지 식민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버건 카운티, 엘파인이라고 하는 곳은 1인당 소득이 11만 달러, 1억이 넘는 거죠. 미국 최고 레벨이라고 하네요. 북중부 지방에서 부자가 제일 많다. 엘파인 이 동네에 들어가면 집들이 미친 듯이 커진다. 와, 여기 가보고 싶다. 심지어 할로윈 날 사탕을 얻으러 다니려면 운전해야 하는 수준이다.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11명인데, 옥천군이나 진도군 같은 수준과 비슷한 정도이다. 우리 장흥군도 인구 밀도 낮은 곳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긴 당연히 시골은 아니고 그냥 집들이 지나치게 커서 이런 인구 밀도가 나온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트리고 트리팅, 사탕 구걸이 크나큰 장점이 있는데 아메리칸 스케일. 그냥 사탕을 산더미처럼 주는 집부터 아이팟이라든가 하는 간지나는 선물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 야. 아주 그냥 여기 애들은 그냥 무슨 사탕 구걸하러 가가지고 아이패드 같은 거 먹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 그 다음에 또 뉴욕 출신의 래퍼들이 많대요. 와, DD, JG. 여러분, JG 저거 아닌가요? 누구의 남편으로 유명한. 아,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아, 제가 이거 뭐 래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다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이건 난 알아요. 이 사람은. 예. 와. 할리우드에만 사는 게 아니었네, 이런 사람들이. 니키 미나즈의 경우는 심지어 가사에 쓰기까지 했다. AVGN으로 유명한 제임스 롤프, 이거 알아요. 앵그리 비디오 게임 너드라고 하는 제임스 롤프라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인데. 고향이자 형 거주지. 아, 이 사람 여기 거주하는구나. 근데 작중 묘사되는 그의 거주지는 악명과 달리 그냥 전형적인 미국 동네 같다. 근데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주 경계 쪽에 위치한 펜스그로브라고 하는데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쪽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펜스그로브 쪽은 펜실베니아 가까워서 사실상 펜실베니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고요. 제임스 볼프 본인도 대학은 이곳의 필라델피아에서 나왔다. 아인슈타인, 그렇죠? 그다음에 존 포브스 내쉬 같은 이제 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죠. 근데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또 그 유명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크루트 괴델이라고 하는 최고의 수학자도 아마 여기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그십 주립대학으로는 러커스 대학교도 유명하죠.
예,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했던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애틀랜틱 시티에 있고, 그 다음에 토플과 토익 시험의 주관사인 ETS가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대요. 아, 재밌네요. 그 다음에 또 화이자 제약, 비아그라로 유명한 뉴저지주 메디슨의 본사가 있다고 하고, 토이저러스도 뉴저지에 있네요. 재밌네. 그 다음에 의류 및 신발 종류에 대해서 소비세가 없는 주이다. 아, 신기하네. 자파련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옷 같은 것을 해외 직구하면 뉴저지로 배송대행지를 해도 주장해도 괜찮다. 그래서 옆 동네 공항인 JFK를 보낸다. 아, 우리 큰 고모께서 의류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셨나?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뭐 이런 거는 저잘 모르겠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어디가 민주당의 텃밭이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강한 소수인종이 히스패닉이 20%, 흑인 아시안도 많아요. 그렇죠? 10%, 그렇죠? 무슬림이 2%, 47%. 그래서 92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민주당이 항상 이겼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이후 뉴저지는 사실상 민주당 몰표 분위기가 되었다. 왜냐면 저기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 지지자들인가 봐요.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뉴욕과 연관성. 좁기로는 미국에서 네 번째 드는 주이지만 인구는 열 번째로 많고 인구 밀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이다. 미국 평균의 15배 가까이 되지만 남한보다는 인구 밀도가 낮다. 와. 참고로 미국 평균은 제곱킬로미터당 35명인데 뉴저지주는 400명, 10배가 넘네요. 미국 평균. 미국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야, 우리나라 남한은 502명이래.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근데 우리나라는 또그 저거잖아요. 1000만 명의 인구 4분의 인구의 거의 몇 퍼센트야? 30% 정도가 서울에 살잖아요. 서울의 인구는 진짜 장난 아니겠네. 아, 진짜. 근데 저는 그 복적복적하는 거 싫어서 서울 같은 데 가면 막 숨이 막히는데, 그런 데 좋아하는 거 보면, 사람은 또 성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전 여기 지금 장흥인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이런 데가 너무 좋거든요. 사람마다 다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옳다고 할순 없죠. 뉴저지주 자체도 제약, 화학 등 이런저런 산업이 발달한 편이다.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는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에 맞닿아 있어서 북쪽은 뉴욕, 남쪽은 필라델피아의 위성주 같은 성격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친척도 저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으로 출퇴근하시거든요. 예. 그런 식의 개념이네. 위성주 같은 거죠. 선생님 재밌다. 그래서 뉴욕시는 집값과 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뉴욕시에 직장이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뉴저지에 집을 두고 뉴욕시로 출퇴근하고요. 그래서 그 많은 통근객과 뉴저지 자체의 교통량을 책임지는 회사로 NJ 트랜짓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회사 덕분에 뉴욕시 거주인들보다 더 빨리 맨하탄에 도달할 수 있다. 재밌다. 예. 그러니까 출퇴근족이 많이 산다 이런 거죠. 그렇다는 거. 위성주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동북부에서는 뉴욕이나 필리 호텔 주라고 놀리면서 까인다. 심지어 종종 동북부 미국인이라는 말이 의미도 없는 주, 그냥 분할 합병해서 펜실베니아에서 해안에 선이나 추가하자라는 소리를 하지만, 어쨌든 북부 뉴저지의 경우는 뉴욕 생활권으로 끼어서 뉴욕이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반쯤은 뉴욕어 취급을 한다. 에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전에 뉴저지 네츠라고 하는 NBA 팀이 있었죠. 그런데 블루크린 네츠라고 되었다고 하네요. 인종, 한국인이 정말 많이 산다. 아, 그래서 그거구나. 공식적 통계는 6만 명 가량이지만, 불법 체류를 합하면 실제로 800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뉴저지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버건 카운티는 거의 한국인 동네다. 그러니까 미국 최대의 코리아타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중요하네요, 그렇죠? 뉴저지. 한인들 사이에서 흔히 팰리세이드 파크를 줄여 부르는 이름 펠팍의 한국인 인구 비율은 미국 최고다. LA보다 높나 봐요. 51.5% 한국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한국말로 물어봐도 되는 동네다. 그다음에 본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많았으나 한국인 점차 늘어나서 코리아타운이 되었다.
우리 고모도 이쪽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뭐 주택가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후줄근하다. 교통에서 입지도 높은 편. 한국인이 많은 만큼 한국인 시의원, 경찰 등도 있고 한인 사회가 꽤 굉장히 우호적이다.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퍼트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 가면은 한국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엣지워터 쪽은 일본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동양인들이 많이 사는 편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뿐이나 버건 카운티 내에서 다른 여러 도시에도 한국인은 많다. 버건 카운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 그거구나. 한국인 텃밭이네 거의 이제. 그죠? 버건 카운티 출신 유명인으로 에일리 그 태어난 곳은 콜로라도주 덴버다. 버건 카운티다. 카라의 한승연. 나 저 모릅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그게 그 연예인들 지금 연예인들 거의 몰라요. 전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 좀 봐서 좀 연예인들 좀 알아놔야 뭐 이럴 때 좀 그래서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라이언은 저거 아닙니까? 그 누구지? 아 이렇게 두 명 그 남성 두 명 그 듀오 아닌가요? 네, 그렇고,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는 난폭한 운전 습관으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대중매체에서는 보통 현실에 강림한 지옥같이 안 좋은 식으로 묘사된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지역 차별적 발언이죠. 지역들이. 그죠? 대부분 별말 없이 동의한다. 뉴저지는 사실상 미국의 수도나 마찬가지인 뉴욕의 위성도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몰개성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지역색도 약하다고? 그렇구나. 그 특색이 조금 없네. 그렇죠. 뉴욕이 워낙 그,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그죠? 그,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그냥 뉴욕에 묻어가는 게 그런 식으로 좀 뉴욕에 딸린 거 아니면 펜실베니아에 딸린 것 정도로 취급하나 봐요. 한국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가 서울, 일본은 또 치바 같은 가나가와는 도쿄에 이렇게 한 것처럼. 저는 인천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들 조금 열받긴 한데 또 부인할 순 없네요. 그다음에 마블 코믹스 뭐 이런 거 아유 그냥 몰라 이런 거 뭐 미국 드라마 소프라노스의 주된 배경으로 나온다고. 야, 소프라노스 보셨습니까? 이거 재밌는데. 그죠? 주인공, 남자 주인공, 대머리 그 아저씨 진짜 잘하죠? 여기였구나.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도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사우스파크에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쭉 있는데, 네, 이름이 이게 재밌겠다. 출신 인물. 정치, 군사계, 잘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 스포츠계는, 갑자기 누가 있나. 데니스 로드먼이 이쪽 출신이구나. 이거 데니스 로드먼 아시죠? 이거 그, 김정은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죠. 머리를 물들이고 나오는, 그쵸? 그 리바운드의 황제, 데니스 로드먼. 데릭 지터도 엄청, 데릭 지터는 뉴욕 양키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프로레슬링. 샤킬 오닐도, 샤킬 오닐 이쪽 출신이구만. 와, 이야. 이런 사람도 다 유명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데니 드비토가 여기 출신입니다. 데니 드비토. 여러분 그 배트맨 1편이었나? 거기서 보면 2편이죠. 그 펭귄맨으로 나오죠. 네, 데니 드비토, 레이 리오타, 벤 클리프, 마이클 더글러스. 한때 또 그 마이클 더글러스에 또 날렸었죠. 메리 스트립. 연기파 배우들 다 있네요, 여기. 그 다음에, 브라이언 드 팔마. 와, 브라이언 싱어. 브루스 윌리스. 야, 이 아저씨도 여기 출신이고요. 앤 해서웨이. 와. 야, 앤 해서웨이가 출생지는 지역인데 여기서 살았다고 하고. 잭 니콜슨. 야, 씨. 진짜 다 연기파 배우다. 에드 해리스. 뭐, 그죠? 여러분? 조 페시. 오, 야, 진짜. 뭐야, 이렇게. 존 트라볼타. 케빈 스미스. 케빈 스페이시도 여기 출신이고. 이야, 커스틴 던스트도 여기 출신이라고 하네요. 야, 여기 엄청나다, 진짜. 연기, 왜 이렇게 연기자가 많을까? 그죠? 신기하네요, 또. 아마 근처에 뉴욕이 있어서, 뉴욕에 뭐 연기 스쿨 같은 데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뉴욕에 자주 다니고, 막 그래서. 뮤지션. 낸시 시나트라.
브라이언, 아, 저, 플라이 투더 스카이였다. 맞아. 그죠? 브라이언. 출생지는 LA인데 여기서 살았나 보다. 그 다음에, 본조비. 프랭크 시나트라. 호보콘 출신. 휘트니 휴스턴. 나 휘트니 휴스턴은 LA 출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에일리, 에일리 몰라요. 이런 사람 모르고. 과학계. 킨제이 보고서에 킨제이가 여기 출신이네. 야 데니스 리치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에디슨. 야 에디슨이 최고의 발명가 여기 출신이군요. 오하이오주에서 출생했는데, 이쪽에서 활동을 했나봐요. 밀턴 프리드먼, 이 사람은 저기, 경제학자 아닌가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기타 인물, 데이비드 카퍼필드 그 마술사. 제임스 롤프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유튜버, 그러니까 동영상 만드는 사람이죠. 야 이렇게 보면 유저지도 꽤 그거네요. 저기 연기자들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배출했네. 야 진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유저지주를 했고요. 아마 내일은 뉴욕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뉴욕주는 또 워낙 넓고 거기도 뉴욕을 또 따로 다뤄야 돼서 아마 한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